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지표들, 뭐 경제 상황들 쭉 살펴주시는데 뭐부터 오늘은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많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까. 그냥 금리가 막 올라서 문제였는데 이제 하락하니까 괜찮군 하고 넘어가도 될지 아니면 이거 뭐 또 좀 더 이상한 게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는 아닌가? 그거를 한번 이제 가려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한 달 전쯤에는 이 금리 상승이 나쁜 금리 상승이냐 좋은 금리 상승이냐 얘기했는데 거꾸로군요 이제. 네. 그래서 금리는 항상 환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 지수는 사실 나쁜 주가 지수 상승이란 말은 사실 저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주가 지수 상승. 그렇죠. 뭐 숏을 잡고 있지 않고서야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환율 원화도 마찬가지고 원화가 이게 좋은 원화 강세이냐 나쁜 원화 강세이냐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뭐 하루에 10bp 이상 이제 하락하면서 약간 주가로 따지면은 폭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게 좋은 금리 하락이냐 아니면 뭔가 경제가 좀 꺾이면서 힘이 없어서 하락하는 거냐. 그래서 똑같은 금리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제가 조금 힘이 없어서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는 주가가 금리 때문에 좀 쫄아 있었는데 괜찮네 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언제 안 좋냐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할 때가 주가가 진짜 최악이거든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는 진짜 안전벨트 이렇게 딱 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은 좋은 금리 하락이다. 당분간 순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까 그러면 좋은 금리 하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분류를 하려면 어떤 조합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이 빠르건 더디건 지속이 돼야 돼요. 경기 일단 회복세라는 게 첫 번째 전제로 깔려야지 되고 두 번째는 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변동성만 키우는 것 같은데 아 연준이 우양우건 좌양자건 좀 한쪽으로 이렇게 차분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구나.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 아주 놀라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안 좋은데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한 정도로 가고 있겠구나라는 이제 인플러의 우려가 좀 완화 되는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달성이 될 때 확 올랐던 금리가 좋은 방향으로 좀 하향 안정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릴 때도 그렇게 서서히 내리진 않고 좀 빠르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걱정할 건 없다. 오히려 좀 요 상황을 조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대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경제 활동들이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1월 중순에가 전 세계 코로나 일간 확진자 수 증가가 최고였거든요. 71만 명. 지금 69만 명이에요. 거의 거기서 거기네. 거의 이렇게 정말 급격하게 안정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최악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디아가 인도 같이 이제 인구가 많은 몇 개 국가에서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이게 미국도 늘고 한국도 늘고 유럽도 늘고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거의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되게 안타까운데 경제나 투자 관점에서는 경제 활동이 같이 위축되고 있는지 안 위축되고 있는지가 더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제 활동 지수는 아주 몇 개 국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네. 그런 몇 개 국가들을 이탈리아 이렇게 몇 개 국가를 제외하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경제 활동은 그냥 정상,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수준대로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19보다 경제 활동을 네. 더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네.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난다. 한국도 이제 단계를 올린다 만다 약간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치들이 나타나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지수 주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이 약간 지금까지 되게 가파르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막 회복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게 뭐 30도나 20도로 줄 수는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가려서 봐야 되는 건 이게 경제가 재위축하거나 옆으로 그냥 가는 거냐.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네. 못하고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2월, 3월에는 그 엑셀 파일을 별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확확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경계감이 들기는 합니다. 경계감이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지언정 이게 회복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경기 회복이 오히려 가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매크로 상황하고 달라서 놀랐던 게 뭐 1, 2월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조금 다른 국면에서 적응하는 단계가 아닌가 예, 네. 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물가인데 사실은 1, 2월에 백신의 효과도 있었지만 물가 걱정 진짜 많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인플레가 어떻겠냐 그래서 뭐 세계의 석학들도 한 다섯 분은 인플레다, 다섯 분은 어림없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논란을 여전히 하고 있기는 레리 하고요. 레리 서머스 이런 사람들 뭐 엄청 네. 목소리 높였잖아요. 큰일 난다고 이거. 근데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어느 분이 맞다라기보다는 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를 이제 중우위에 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최근에 물가와 긴장된 관련들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부터 경제 지표를 전월비로 한 석 달은 보자. 아, 네, 라는 전년 동기 말고. 예. 제가 한 2, 3년 전에 나와서부터도 전년 동월비 계산하는 시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에 중국 GDP 나왔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GDP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3% 성장했습니다. 전 그거 그 뉴스 보고요. 이거 오탈차가 그랬어요. 18% 네. 18% 증가가 네.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를 본 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에서는 1월, 2월부터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퍼지진 않았지만 우한에서 이미 이제 폐렴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한국도 떠올려 보시면은 구정부터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설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으로 가면서부터 3월 중 중순 4월 초부터 맞아. 이제 락다운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이 딱 지금이 이제 4월 중순이니까요. 저희 기저효과라고 보통 하죠. 작년에 숫자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만히 있어도 전년 동월비 숫자가 위로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우리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뭐 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비해서 뭐 20% 올랐습니다.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야, 다 좋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월비까지 좀 머리 아파도 같이 한번 눈길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전년비는 다 좋을 거니까. 전년비는 그냥 다 좋죠. 네. 그리고 거꾸로 이거 좀 미리 이야기지만 내년 1분기엔 또 반대예요. 숫자가 그냥 다 안 좋아요.
그럼 안 좋은 거냐? 작년에 너무 중국 GDP가 올해 18.3%가 나왔는데 내년 1분기에는 숫자가 안 좋겠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몇 해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좀 급변할 때는 전년 동월비는 뭐 그렇다던데 그럼 전월비로는 어땠대? 라고 한 번씩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GDP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중국의 GDP가 나오고서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되게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뭐 별론데?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전년 동기비죠. 전년 동기비로 해서 18.3%나 성장을 했지만 전기비로는 0.6%예요. 중국이 평상시 한 6%, 7% 성장을 할 때 전기비가 1.5%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물론 지난해 4분기에 3% 전기비로 3% 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균하면 한 2%는 되니까 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되니까 조금은 이제 회복해서 이제 조금은 정상화되니까 숫자들이 좀 처지는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좀 할 만한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같이 3월에 발표된 뭐 생산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들도 숫자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제 뉴스엔 이렇게 나오죠.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굉장히 안 좋아서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많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전기비로 봤을 때는 살짝 힘이 좀 빠지네 라는 정도의 경제 지표의 내용이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냐 저희는 중국의 1분기 GDP가 오늘 말씀드릴 거 내용이랑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중국이 지금까지는 수출만 주도적으로 회복을 하거나 네. 거기에 연동된 생산을 많이 하거나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회복을 했는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는 우리 이제 소비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한국 주식들도 모멘텀을 봤다가 못 봤다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3월에 나온 지표들이 대부분 안 좋았는데 소매 판매만 좋았어요. 소비는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35% 정도 나왔고 이거는 전월비로 해도 한 2% 정도 늘어서 이전에 전월비 늘어나던 거에 비해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이 한 뭐 3% 그러니까 한 30도 각도로 막 회복을 하던 것이 한 15도로 줄 수는 있겠구나. 그럼 이게 나쁜가? 중국 정부가 원하던 소비 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1월 초 2월에는 중국이 긴축할 수도 있다고 우리 좀 또 긴장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소비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긴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GDP도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 그렇죠. 줄어들기 시작하면 중국의 긴축은 약간은 좀 우려를 좀 덜어내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 경제 회복은 지속되는데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긴장했던 마음이 좀 줄어든다면 이거 요럴 때 나타나는 금리 하락은 좋은 금리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의 1분기 GDP가 여기에 딱 맞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골디락스까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거기에 맞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온도에 맞춘 지표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지표들도 서프라이즈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리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면서 네. 확진자의 어떤 추이도 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안 나오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연준이나 미국의 어떤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네. 그 삼박자가 딱 맞아버리니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렇죠. 나온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GDP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이제 미국 물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한 네.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저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월비로 조금 물가를 해석을 해볼게요. 네. 미국의 2분기 물가가 되게 높이 올라간다. 예. 그리고 업데이트를 쭉 해보면 뭐 인도 같은 데는 물가 이미 5% 넘고 한국도 여전히 저물가라고 했는데 1% 중반으로 올라갔고 중국도 뭐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왜곡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3월 물가가 좀 오랜만에 플러스로 올라섰어요. 네네. 그래서 선을 쫙 그려놓고 보면은 물가들이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전월비로도 모멘텀이 더 얹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전년 동월비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는 금리 하락은 사실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 뭐 누가 국채를 미국 국채를 사줘서 금리가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국채 못 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월비로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세 한 10개국이면 10개국의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6개 국가 정도는 전월비로는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만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전월비로 보니 인도 같은 나라는 물가 전년 동월비로 보니까 5.5%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신흥국이라고 해도 좀 높네라고 생각할 텐데 전월비로는 뭐 0.1. 중국도 3월 물가가 전년 동월비 0.4인데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0.5. 어휴. 예, 이렇게 오르니 이게 물가 숫자들이 막 올라가고 중앙은행들이 이제 곧 이렇게 귀추를 세우고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막 숫자들이 막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상황은 아니구나. 전월비도 얹어지고 전년 동월비도 얹어지는 상황은 않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좀 우리가 같이 해야지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국가들은 한 2000년 이후에 전월비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요. 확실히 좀 높아서 미국 물가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좋은 금리 하락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1, 2월에 뭐가 제일 물가를 많이 올랐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럼 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면 적어도 4월, 5월에 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충 결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월과 2월, 지난 12월까지요. 물가를 가장 많이 밀어올렸던 유가. 것은 유가죠. 예. 유가고 식료품 가격도 조금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지금 4월 오늘 19일이죠. 4월 15일까지 4월 상반월 유가 상승률을 보면은 유가의 전월비 상승률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네. 1월 달에 유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2월에 국제 유가가 13.5% 올랐어요. 그때 유가 막 뭐 20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월비 증가율로 하면 막 30% 40%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넘어올 때가 증가율이 14% 정도 됐었고 2월에서 3월 넘어올 때가 증가율이 6%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지금은 딱 예, 지금 스케일인가? 이제 상반월까지 하면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 이제 60한 4불, 63불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3월 평균이 62.5불이거든요. 네. 그냥 딱 지금 수준이죠. 그러면 요 상태대로 4월이 마무리되면 4월 물가는 유가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KB증권은 유가가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생각하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가 한 달에 막 15% 적으면 6%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달도 있고 내려가는 달도 있겠지만 당장 이번 달은 유가로 인해서 전월비 물가가 더 올라갈 일은 없겠네. 네.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여전히 6월에서 8월 정도면은 테이퍼링에 관련된 더 구체적인 언급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금융시장 변동성 관점에서 네. 긴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전월비 물가가 미국이 2000년 이후에 평균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월비로 물가가 막 1% 오르고 혹은 막 1% 가까이 오르면서 연준조차 야 이거 한 달이라도 좀 당겨서 얘기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락가락할 필요가 네.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인데 사실 연준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데 금융시장이 그걸 약간 제가 볼 때 못 믿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연준이 지금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바꿀 거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할 때가 있고 연준조차도 이제 약간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하고 달리 이제 이번 달은 연준위원들도 네. 나와서 약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면역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한 7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집단 면역이 되면 그때쯤에는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전보다 되게 구체적이죠. 뭐 여름쯤 아니면 뭐 경기가 뭐 유의미하게 회복되면 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유의미한 회복이 뭐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하고 세 번째 해석을 해야 되고 약간 머리가 아픈데 지금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7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쯤
요즘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표를 한다라고 치고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받아서 시나리오를 이제 사람들이 짜면 되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도 연준이 뭐 되게 못했어서 아니면 되게 잘했어서가 아니라 좀 변수랄까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거쳐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되게 빨리 올리면 어떡하지? 테이퍼링도 안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물가가 막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국채에서도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가 싶어요. 그런데 쭉 말씀드린 미국 물가를 보니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전월비 물가가 얹어지는 거는 이제 조금 지난 것 같고 네.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미국 경제 좋아지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까지 막 가세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막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살아나면 네. 국제유가 같은 것도 그냥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뭐 생산이나 투자나 이런 지표들을 보니 중국 경제도 막 폭발적으로 회복하는 거는 조금은 지난 것 같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봤던 금리 하락은 폭이 좀 가팔라서 저도 머리가 좀 아팠으기 긴 합니다만 좋은 금리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싶고 경제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시나리오만 아니라면 주식같이 위험자산 투자하시는 데는 저는 꽤나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 금리 하락인 것 같다. 경기 회복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줄어든 네네. 상황. 네. 그래서 보면 주식도 보니까 지수도 반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구성도 보면 성장주가 다시 랠리를 하는 네네. 그런 토대를 지금 금리 하락 그것도 건강한 금리 하락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저는 이제 주식을 매일 이렇게 종목까지 보지는 못하지만. 경제가 정말 회복하면서 나오는 주식의 상승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각 회사별로 월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주를 더 좋게 보는 회사들이 있고 네. 민감 아니다 시크리컬이다 경기 민감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약간 퐁당퐁당 주고받으면서 지수는 어찌든지 간에 조금씩이나마 그렇죠. 오르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네. 이것이 경제는 회복하면서 금리가 아주 시장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닌 수준에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더 맘 놓고 네. 좀 질러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